안녕하십니까? 오늘 10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골프 스윙에서 힘을 빼는 부분, 힘을 좀 빼야 되는 부분, 그 다음 힘을 좀 넣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힘 빼는 데 3년, 힘 넣는 데 3년,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. 자, 골프의 중요한 거는 힘을 빼야 되는 부분입니다. 특히 어깨. 어깨에 막 옥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. 어깨는 항상 가슴을 펴서 어깨에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,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힘을 빼느냐. 책을 놓고 틉니다. 이렇게. 팔을. 이쪽 어깨에서 힘이 빠지도록 틀어줍니다. 다 틀어주고 이렇게. 그러고, 목을, 보통 치실 때 이래, 쪼라 이래 치시는데, 이거는 힘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동작이에요. 목은 좀 이렇게 빼셔야 돼요. 목은, 어드레스 했을 때 목을 좀 빼고, 목을 길게 하고, 턱만 살짝 당기면, 그러면 목, 어깨, 여기 힘이 좀 빠지는 상태예요. 그래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한번 틀어줬고, 그리고 목을 좀 빼서, 턱만 살짝 당겨서,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힘을 좀 빼서 등만 살짝 당겨서 이렇게 하면 힘이 좀 빨리 빠집니다. 좀 틀어주고 어깨를 항상 평상시에서도 이제 뭐 일상생활할 때도 이렇게 틀어주면 좋습니다. 항상 힘이 좀 빠지는 상태. 우리가 뭐 뒷골 이거 없습니다. 그래, 항상 평상시에 좀 틀어주시고 힘을 좀 빼는 릴렉스하게. 릴렉스하게 몸을 좀 유연해야 됩니다. 자, 다음은 힘을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들어갈 때 당연히 임팩트 구간이 있죠. 자, 임팩트 구간은 자, 여기서 힘이 좀 빼고 아르비아 숫자로 치면 백타임에서는 7, 8, 9, 10 이렇게 7, 8, 9, 10에서 힘을 줘야 됩니다. 가속으로 이 가속 구간에서 힘을 좀 줘야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부위는 우리 단전에 배꼽 밑에 힘을 탁 줘야 돼요. 단전에 힘을 탁 주셔야 돼요. 쉽게 해서 우리 항문 관략근이라고 하죠. 관략근. 힙을 꼬리힙을 좀 만들면 힙을 뒤로 좀 빼면 척추관이 좋아져요. 척추관. 힙을 빼면 이런 척추관이 좋아져요. 항상 힙을 약간 업, 힙업 스타일로 어드레스 하시기 바랍니다. 힘을 약간 업해서 우리 관략근 힘을 탁 주시고 아랫배 힘탁 주고 그렇게 쳐보겠습니다. 힘 주고 힙 업, 오리 힙이 힙 업입니다. 아랫배 힘 주고 관략근 힘딱 주시고 자, 7, 8, 9, 10 가속공간 7, 8, 9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힘을 좀 빼야 되는 거는 양어깨, 목을 빼시고 턱과 살짝 당기시면 돼요. 그리고 힘 넣는, 힘 들어가는 부위는 가속 구간 7, 8, 9, 10 해서 힘을 딱 주시고 힘은 업을 하시고 척추광을 딱 곱게 힙 업해서 골반에서 힙 업해서 이렇게 딱 척추광을 곱게 이런 자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좋은 주말,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, 저희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